안녕하십니까. 재물 손해사정사 시험 대비 해상보험 이론과 실무를 강의하게 될 김환이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해상보험, 그러니까 재물 손해사정사 시험을 위해서 해상보험 쪽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시험을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먼저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관연도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은 한 60% 정도가 계산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계산문제, 계산하는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나오고, 나머지 한 40%가 이제 약술력 문제, 10점짜리 약술력 문제가 한 4문제씩 이렇게 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늘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계산 문제를 위주로 좀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계산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관연도 이제 기출 문제를 좀 분석하고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능력이 되시면은 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계산 문제가 아무래도 이제 점수를 확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유리한 게, 약술력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인 문제도 나오게 되지만 가끔씩 가다가 이제 실무진도 모를 정도로 아주 깊숙한 곳,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걸 모든 약술 문제를 다 커버하기는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산 문제 위주로 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그 강의의 목차를 좀 보게 되면은 강의 내용은 일단은 1강부터 9강까지는 이제 그 이론 관련해서 이제 준비를 이제 실시를 하게 될 겁니다. 강의를 하게 될 건데, 그리고 이제 10강부터 16강까지는 이제 저기 계산 문제, 그 교재의 뒤쪽에 나오는 계산 문제를 풀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9강까지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해상보험 이제 전반적인 이해하는 부분, 이제 해상보험이 어떤 거다, 그리고 이제 적합보험이나 선박보험 공동해선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기본 지식들 좀 습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약술력 문제 부분도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강부터 16강까지는 계산 문제인데, 이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좀 접하기는 힘들, 이제 바로 그 풀이하시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풀이 과정을 몇 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연습하실 때는 답안지를 보지 마시고, 답안을 보지 마시고 문제를 가지고 직접 풀이하셔야지만이, 그러니까 답안지 없이 그냥 눈으로 풀게 되면은 나중에 실전에서 절대로 풀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산 문제를 준비하실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풀이 방법만 좀 익히신 다음에는 계속 답안지를 보지 마시고 문제만 가지고 직접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그런 부분으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서너 번 정도만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그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교재에 나오는 문제뿐만 아니고 기출 문제를 이제 답안지 없이 풀 수 있는 능력만 갖추시면은 이제 기출되는 문제 웬만한 거는 푸실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보험. 해상보험이 뭐냐? 해상사업에서 발생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입니다. 보상하는 계약. 그러니까 이것도 보험이라는 거는 항상 보험 계약이지 않습니까? 계약자 간에 서로 계약서 상에서 이제 합의를 이제 어떻게 보상할 거냐를 합의하는 계약인데, 그래서 해상보험 계약도 말 그대로 해상 사업에서 발생되는 손해를 이제 합의된 방법과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보상해 주겠다라는 그런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해상 사업에서 발생되는 손해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손해를 다 보상해 주느냐? 그렇게 되버리면은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제 그거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해상위험,
해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위험의 종류를 제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보험회사의 이제 보험 담보 범위를 이제 조금 축소하고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해상 보험 보게 되면 적하 보험이라든지 선박 보험이든지 뭐 보게 되면은 항상 그 약관상에서 어떠한 위험을 담보한다. 어떠한 위험으로 담보되는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계산 문제도 위에서도 필요하고 약술용 문제도 필요한데 적하보험이나 선박보험 같은 경우에 선박보험 약관에서 어떤 위험으로 발생되는 손해를 보상하는지 그런 위험 약관은 반드시 이제 숙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일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해상보험에서 대부분은 해상 위험, 어떤 위험으로 발생되는 손해를 보상하겠다라고 이제 위험을 가지고 이제 보상 범위를 제한하는 게 대부분인데 가끔씩 가다 보게 되면은 선박보험에서 이제 그 뭐냐, FPL 조건, 뭐 적하보험에서 FPA 조건이나 WA 조건 같은 경우에는 손해, 뭐 전손만 보상한다. 단독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그런 손해를 가지고 약간의 그 담보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 위험.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해상 위험에서는 어떤 위험으로 발생되는 손해를 이제 해상 보험에서 이제 보상을 하고 있느냐. 보게 되면은 이제 해상 고유의 위험. 항상 이제 해상 보험에서는 해상 고유의 위험.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는 거는 해상이기 때문에 이제 발생되는 위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뭐 통상적인 해상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 바람이나 아니면 파도 이런 것들이 항상 있는데 통상적인 그런 해상 그 위험, 그러니까 통상적인 풍파나 바람이나 파도에 의한 손해를 해상 고유 위험으로 보는 게 아니고 바다이기 때문에 해상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 고유 위험.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대표적인 게 뭐 선박이 항해를 하다가 자초를 한다든가 침몰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황천 아주 나쁜 날씨를 만나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나쁜 황천 나쁜 날씨를 만난다든가 아니면 선박이 충돌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상 고유 위험이라고 그 밖에 이제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들 화재 그리고 해적 표도는 해적하고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냥 그 바다에서 떠돌아다니면서 해적행위, 뭐 이런 도적행위를 하는 그런 해적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강도, 투하, 악행.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뭐냐면은 이제 저 해상 위험,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인 거고, 이 빨간색 전쟁 위험입니다. 전쟁 위험은 전쟁 위험하고 포획 당하는 거나 나포되는 거, 아니면은 이제 이런 국가나 아니면은 그런 데서 억지 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쟁 위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해상 위험을 이제 크게 분류하게 되면 해상 고유 위험과 해상 위험, 전쟁 위험으로 구분이 되고요. 해상 고유 위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위험, 그걸 해상 고유 위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해상 위험은 해상에서 일어나는 위험들, 화재, 뭐 해적, 이런 것들,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것들 해상 위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쟁 위험인데, 이게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험들을 다 담보 위험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발생되는 이런 위험으로 발생되는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었었는데 이제 전쟁 위험이라는 게 이제 점점 이제 상승대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상승대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이제 그 해군력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조차도 이제 이런 상승대를 하나 유지하는 것 자체가 막대한 비용이나 이런 걸 들기 때문에 상승대가 활동할 수 있게끔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걔네들이 이제 무기나 대포나 이런 것들도 가질 수 있게끔 하고 전쟁을 대신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아예 허용을 하고 인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전쟁 위험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전쟁 위험 또 전쟁이 나게 되면은 그런 위험은 아주 거대한 위험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보험자 입장에서는 그 위험까지 보상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령화된 SG 팔리시 때부터나 이럴 때는 이제 전쟁 위험 자체를 이제 특별 약관, 뭐 이탈릭체 약관이나 뭐 특별 약관 형식으로 해서 다 빼버리게 됩니다. 요 SG 팔리 그러니까 요 기본적으로 해상 위험 이런 위험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이제 해상 정령화된 해상 보험 정권 하에서도 거의 유사한 개념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발전되면서 나오는 뭐냐, 선박, 적하보험 약관,
그리고 선박보험 약관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위험을 가지고 약간 변형하거나 약간 이제 인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담보할 수 있는 위험들을 이런 식으로 열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여러분들 대부분 봐야 될 게 이런 적합보험 약관하고 이제 선박보험 약관인데 여기서 이제 이러한 위험들로 발생되는 보험 목적물의 손상을 보상해 준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 SG 팔리시 부분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여기 이제 해상 사업 자체가 이제 영국에서 해상보험이 많이 이제 그 시작이 되고 발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해상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험의 수요가 많아져서 계속 이제 발달이 되는데 항상 문제는 여기하고 저기하고 처리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최초로 정형화된 보험 정권 양식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SG 팔리시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SG는 아마 S는 10, 10의 S와 굿, 화물이나 그게 굿에 G해서 SG 팔리시라고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대부분 이제 통솔로 보이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영국에서 자기네들이 자기 약관을 이렇게 SG 팔리시를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는 뭐 좀 내용이나 아니면은 조금 분쟁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르도록 이 정권상에서 이제 명문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SG 팔리시가 이제 그 영국에서 제정돼서 이제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제 보험 시장 자체가 이제 유럽이나 다른 각 나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영국에서는 SG 팔리시를 그대로 그냥 다 가져와서 그대로 써버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영국에서 있던 영국법의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 영국법 중급법 약관도 그대로 써버리게 되고 그게 계속 발달된 그리고 개정된 신약관이나 즉하약관이나 선박약관에도 그대로 그냥 S18 그 영국법의 중급법 약관 자체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국내 판례도 나중에 다시 좀 설명이 되겠는데 국내 판례도 이제 우리 해상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국내의 보험이지만 계약자도 보험자도 국내 보험자고 승사나 뭐 화주도 국내의 사업자들이지만 그래서 국내 간에 이루어지는 보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국법, 영국 해상보험법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해상보험 기본적인 이론 부분은 대부분 영국 해상보험법, 이제 1906년에 만든 영국 해상보험법과 그리고 2015년에 개정된 영국 보험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주로 이렇게 아마 설명을 드리게 될 건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국법 준거 약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게 영국법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영어 같은 이런 문제도 계속 영어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상 쪽을 공부하는 데서 가지고 조금 다들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너무 우리 그 남마린 쪽에서 하던 업무하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하던 그런 통상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해상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통상적이지 못한 것을 접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이제 가지시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 해상보험을 공부하시려면은 그런 부분에 조금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용어도 보게 되면은 우리 통상적으로 접하지 못한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도 좀 익숙해지고 그리고 좀 우리가 통상적으로 접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좀 특이한 부분들도 요걸 해상보험을 공부를 하시면서 조금 익숙해지시면은 좀 접하는데 좀 어려움을 좀 덜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보험이 다 그렇듯이 해상보험 또한 이제 가장 문제는 뭡니까? 항상 소액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제 사고 났을 때 그에게 보험금을 받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 이제 보험 사기 그럼 모럴 해저드 그러니까 도덕적 위험이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영국보험법에서도 어떻게 되냐면은 항상 보험 계약할 때는 최대 선의에 의한 계약을 해라. 최대 선의의 의무를 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위반하게 되면은 보험자는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끔 만들어버렸어요. 그만큼 이제 그런 이제 도덕적인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차원으로 계약 당사자들은 항상 최대의 선의를 가지고 계약을 서로 체결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두게 되고 이걸 이제 위반하게 되면 계약을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서는 이제 영국 보험법이 1906년도로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거의 1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이게 맞았는데 요즘 같이 이제 이런 요즘 같은 좀 시대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건 너무 엄격하지 않느냐. 그렇게 돼서 2015년에 이제 약 그 영국 보험법이 약간 개정되면서 최대 선의의 계약을 해라. 최대 선의에 의한 계약은 해라라는 거는 그대로 유지됐지만 이제 위반 시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요 규정을 삭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 선의 의무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그 위반했을 때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는 그런 부분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해당 보험의 계약의 특징이 고지의 의무가 있다는 것. 이 고지 의무도 뭐냐면은 우리 이제 선박이나 해상 보험의 대부분이 뭐냐면 선박과 즉하가 해상 보험의 목적물이 되는데 항상 보게 되면은 그 보험을 가입하는 보험 계약자나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는 선박을 관리하거나 화물을 관리하는 화주의 입장에서는 이 선박이나 화물에 대한 그 보험 목적물에 대한 정보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지만 보험자 입장에서는 그 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하다는 거죠. 잘 모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보험 계약할 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모두 고지해라. 보험자한테 다 알려주라. 이게 이제 고지 의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고지 의무를 이제 그 규정을 하게 되고 이것도 예전에는 좀 엄격성이 있었는데 이런 엄격한 부분을 조금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2015년 영국 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약간씩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예전에는 모든 중요한 사항을 다 보험자한테 고지해라! 라고 했었는데, 2015년에 이제 바뀌면서 뭐냐, 이제 정당한 고지입니다. 정당한 거. 요 용어 자체가 좀 애매한데, 뭐냐면은, 영국법상에서는 fair presentat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은 해석할 때 있어가지고, 이게 공정한 제공의 의무라고 하는,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정당한 고지 의무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용어 선택은 약간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항상 정당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보험자한테 제공해라. 보험자한테 고지해라.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당한 고지 의무의 내용은 뭐냐. 피보험자 등이 알거나 뭐 또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 또는 진중한 보험자라면은 그 사항을 중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은 이제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고지를 해라. 그리고 진중한 보험자가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수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그 고지 의무를 이제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고지가 사실일 때는 실질적으로 정확해야 됩니다. 사실인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인 거는 정확해야 되고 혹시 이제 지금은 잘 모르지만 예전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보험자의 선의에 의해 가지고 가상할 수 있는 선의에 의해 가지고 이제 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당한 고지 의무의 예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부부 위험에 관해 가지고 특별하거나 이례적인 사실. 그러니까 뭐 자기 그 부부를 하는 목적물에 대해서 목적물이 가지는 위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위험에 그래서 좀 특별한 거, 이례적인 거는 당연히 이제 알려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피보험자 등이 그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된 어떤 특별한 우려 사항들. 보험을 가입한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어떤 요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어떤 손상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위험들 때문에 이제 손상이 일어날 거로 예측을 해서 그 위험을 그걸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알려주라는 거. 그리고 보험의 종류나 등급과 관계가 있거나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한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피보험자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은 어떤 것들이냐라고 다시 여기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일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하고 피보험자가 이제 개인인 경우하고 이제 회사인 경우하고 법인이나 조직체인 경우하고 좀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인인 경우에는 피보험자 자신이 자신에게 알려진 사항과 보험계약 체결에 책임을 지는 한 명 이상의 개인들에게도 알려진 사항, 꼭 그런 것들. 그리고 피보험자 법인 등의 조직체인 경우에는 이제 중역이나 아니면은 또는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한 명 이상의 개인이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 그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이든 이제 법인 조직체든가 불문하고 피보험자에게 이제 질문 등의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알 수 있었을 사항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고지 의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이제 이 바뀐 이 정당한 고지 의무, 이제 어떤 고지를 하면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작년에 나왔단 말이에요. 2015년 개정된 영국보험법에서 뭐 요런 고지 의무 같은 경우에도 요게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들 한 달락씩 이렇게 그 10점짜리 약술용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지 의무 요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고지가 불필요한 사항이 뭐냐 이런 것들도 항상 이제 그 10점짜리 약술용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위험을 감소시키는 사항, 감소시키는데 굳이 뭐 고지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험자가 당연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뭐 알고 있는 사항이나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보험자가 당연히 알고 있을 것 같은 거는 굳이 고지할 필요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보험자가 굳이 고지하면 하지 마라 했던 그런 것들은 이제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고지 의무 위반 효과도 조금 이제 조금 알아두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10점짜리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전에는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은 무조건 이제 그 우리나라 상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과관계가 있으면은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영국보험법 같은 경우에서는 영국해상보험법 같은 경우에서는 고지 의무 위반이 있으면은 그냥 계약을 취소해버립니다. 인과관계 상관없이. 근데 바뀐 내용은 뭐냐면은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요 두 가지 근데 고의적이거나 아니면 또 무모하게 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뭐 고지 의무 위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앞에 전자일권 같은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해버리고 아예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합니다. 하면서 하나가 뭐냐? 보험료조차도 반환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계약자가 고의적이고 무모할 정도의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취소하고 보험금도 안 줘, 그리고 보험료까지도 뭐 반환시켜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고지 의무 위반한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실수로 위반할 수도 있고, 뭐 약간 뭐 어떤 과실에 의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 그런 고지 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보험금 똑같이 이렇게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와 달리 보험료는 반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뭐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더라도 뭐 좀 제대로 고지했더라면은 이제 보험 조건이나 이런 게 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가지고 그러면은 계속 유지하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그렇게 이제 보험을 바꾸다 보면은 이제 제대로 고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보험 계약 사항이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바뀌면서 이제 보험료도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이 이제 고지를 이제 제대로 안 했을 때하고 고지를 제대로 했을 때하고 봤을 때 고지를 제대로 했을 때 위험이 조금 더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보험료 자체도 좀 인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보험료가 인상이 됐을 경우에 나중에 사고가 나게 되면은 전액 보상이 되는 게 아니고 보험료, 그러니까 처음에 고지 의무 위반했을 때 지급했던 보험료하고 고지 의무 위반을 하지 않고 이제 바뀐 보험료, 그러니까 제대로 고지를 했었게 되면은 산정되는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그 보험료하고의 비율로 보험금을 지급해준다는 비율 감액주의로 보상이 된다는 것.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은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고지 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은 부과됐을 보험료 분에 실제 지급한, 그러니까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가지고, 위반해가지고 산정된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납입한 보험료. 그러니 산정된 보험금, 이렇게 된다. 예를 한번 보실게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고지 의무 위반인 상황에서 보험료가 이제 900불로 산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고지 의무 위반 사실 알고 고지 의무를 이제 제대로 했을 때 산정을 해보니까 보험료가 1000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할증 보험료 받고 1000불로 할증 보험료 받고 1000불로 보험료를 이제 수정해가지고 받고 할증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다가 보험사고가 나가지고 보험금이 이제 만불이 산정이 됐단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만불이 다 보상이 되는 게 아니고 만불일 요거 900분의, 아 이제 만불, 1000분의 900 비율로 보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바뀐 보험료 있죠. 1000분의 예전의 보험료. 고지 의무 위반 상태에서 보험료 900불 곱하기 보험금 만불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요네요.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이제 약소적 문제 대비하는 거. 혹시나 또, 저기 뭐냐, 그 적합보험 같은 경우에 계산 문제도 요 부분이 녹아서 이제 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숙지해 두시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이제 조금 알아두시면은 좋은 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요 영국 보험법이 나오기 전에는 영국 해상보험법과 우리나라 상법 이 부분만 이렇게 비교가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영국 보험법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같이 해서 비교를 해주시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본 거거든요. 이제 고지 의무의 보게 되면은 영국 해상보험은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고지해라는 거였고 아까 바뀐 거 보면은 등당 고지, 페어 프레젠테이션 이걸 뭐 공정한 제공 의무라고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할당의 정당한 고지 의무를 해라는 거 하나고 그다음에 우리 상법에서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고지해라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고지 의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영국 해상보험에서는 뭐냐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아니면 보험을 인수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이제 그런 사항이 고지 의무의 내용이라는 거. 그런데 이제 영국 보험법상에서는 알고 있거나 당연히 알고 있었는 사항 또는 이제 준중한 보험자라면 질문했어야 될 그런 사항들을 고지해야 된다는 거.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위험 측정에 관한 보험자가 사전에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동일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그런 것들을 그런 사항들을 이제 고지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위반 효과도 조금 차이가 있게 됩니다. 위반 효과 영국 해상보험부 같은 경우에는 합의정 기간 내에 요거 고지 의무 위반하고 인과관계도 따지지 않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계약을 취소시켜버린다는 거. 그런데 영국보험법에서는 고의적 또는 무모한 고지 의무 위반하고 그 외의 고지 의무를 구분해가지고 이제 고의적 또는 무모한 고지 의무 위반일 때는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보험료도 반환이 안 되지만 그 외의 고지 의무 위반에는 또 이제 보험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계약을 약간 변경시켜서 이제 유지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보험료가 할증이 될 경우에는 감액 비율주의로 보상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상법에서는 고지 의무 인과관계 없이 그냥 계약을 해지시켜버린다는 거. 1개월 내에,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해지시켜버린다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주시면은 10점짜리나 이런 거 약술용 문제에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또 해상보험은 뭐냐 우리 일반 이제 다른 보험하고 다르게 이제 선박이나 화물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에 이렇게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다 보면 약간 국제선을 갖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영국에서 발전이 되고 영국에서 만들어진 약관들이 퍼져 이제 전 세계에 널리 사용되다 보니까 영국법 중고 조항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판례도 보게 되면은 이겁니다. 이거 고지 의무 위반 이 판례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상법 같은 경우에는 고지 의무 위반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지만이 보험자가 해지를 할 수 있는데 영국 보험과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 고지 의무 위반만 있으면은 보험계약을 취소시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영국법을 인정해 영국법 중거 약관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뭐 좀 일부는 인정했지만 일부를 인정 못한 상황인데요. 이제 전반적인 부분은 이제 영국법 중급법 약관을 인정했지만 영국법 중급 약관에 보게 되면은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 적합보험에 보게 되면은 손해를 보상하는 거하고 뭐 책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이제 그 영국법 중고 약관을 따른다. 이렇게 여기 보게 되면은 언니 여기 있지 않습니까? liability 또는 settlement of and 그 all claim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만 이제 영국법에 영국의 그 뭐냐 중고법이나 법률을 따르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제한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뭐 보험자 대위 하는 거나 보험계약 승립 여부는 이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중국 영국법 중고약관을 따를 필요 없다 라고 했던 그런 판례 하나 있고요. 요 각각 요 판례 하나 요 판례 하나 그렇게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법률 가습이 이제 요거는 또 뭐냐면은 저기 영국법 그 약관 규제법 우리나라는 이제 보게 되면 약관 규제법에 따라 가지고 설명 교부 의무를 제대로 해라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영국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영국법에 따라서 해야 돼서 우리나라 중급법 그 약관 규제법을 배제했는 그런 판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항상 우리나라 판례에서도 우리나라 기업 간의 보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 약관상에서 영국법 중고 약관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보험도 영국법 중고 약관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는데 근데 조금 약간 이제 전 모든 걸 다 인정한다기보다는 인정은 하고 있지만 약간 제한적으로 범위를 약간 제한하는 이제 그런 그 형태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해상 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게 되면은 이제 선박 회사와 보험 회사 그리고 화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론 좀 개개의 아주 소소한 화주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큰 화주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기업과 기업 간의 보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약관 규제법 같은 경우에도 개인하고 큰 이제 보험 회사 간의 보험 계약에서는 약관 규제법에 따라서 설명 교부 의무를 제대로 지켜라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기업 보험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이거 그 관련된 판례도 하나 있는 게 그러니까 기업 보험이기 때문에 약관 규제법 그러니까 그거 뭐냐 저거 설명 교부 의무 자체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선박회사가 큰 선박회사 아니다 이거죠. 이제 그 정도에 되려면은 보험회사 규모에 상응하거나 어느 정도 그래도 선박회사가 좀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그 독립적으로 이제 부서 중에서 한 부서가 이런 보험 계약이나 이런 보험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부서가 하나 정도 있는 정도의 회사여야지만이 이런 기업보험의 형식에 따라 가지고 약관 규제법 그러니까 설명 교부를 허물을 안 해도 된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담당자 하나 정도 있는 뭐 독립적인 부서도 없는 아주 좀 열악한 선박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간 그 설명 교부를 해야 된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보험금을 지급해라. 그럼 이것도 뭐 담보 위반인데 담보 위반 같은 경우에도 영국 보험법에 따른 정해져. 우리나라 그 법에 따르게 되면 담보 위반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그 담보 위반 자체를 영국법을 준거해 가지고 인정을 했지만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박회사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약관 규제법은 따라 그 적용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판례가 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도 요 관련된 판례들이 이제 기출 문제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봐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피보험이 피보험 이익은 우리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이거 좀 엄격을 하겠는데 사고 날 때는 이제 손상 그러니까 사고 났을 때는 항상 피보험 이익을 가져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보험 이익은 뭐냐? 이 피보험 재산이 어떤 손상이 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이제 도착했을 때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피보험 이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고 이상 없이 도착하면은 이익을 얻거나 아니면 멸실이나 손상이 되게 되면은 손해를 입는 경우 그리고 또 뭐냐 이런 이거는 물적인 어떤 손해지만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제3자한테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피보미익이라는 거. 피보미익이 존재할 시기는 손해 발생 시에는 반드시 피보미익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가끔씩 가다가 이제 멸실재화를 불문한다라는 이런 조건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아주 예전,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찾아보기 힘들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선박간 그 통신이 원활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기, 뭐, 브라질이나 이런, 남아메리카 쪽으로, 이제, 그,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통신이, 그 이제, 출항하고 나면은 통신이 안 되는 경우, 그럼 대충, 이제, 거기, 브라질까지 가는데, 한 두 달 정도 항해를 한다. 그러면은, 오늘 출항했기 때문에, 한 두 달 이후에는, 거기 가서 화물을 싣고, 출항할 거다. 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고객대로 맞춰가지고 보험을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이후에 보험을 이제 이런 화물을 싣고 출항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약을 했는데 가다 보면은 해상 날씨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날짜로 이제 예정대로라면 오늘 날짜에 거기서 브라질에서 화물을 싣고 출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날짜로 이제 보험을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좀 일찍 도착했어.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이미 어제 출항하고 좀 가다가 배가 침몰해버렸단 말이야. 침몰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보면은 보험 시작하기 전에 이미 오늘 날짜로 보험을 시작하는데 이미 어제 멸실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이제 이런 사실을 모르고 보험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그걸 인정해준다는, 그게 이제 멸실 여부를 불문한다라는 그런 게는 이제 좀 피보험이 존재할 시기에 대한 예외죠. 그리고 이제 피보험 이익 같은 경우는 양도도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해상 운송 과정은 통상적으로 우리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물건을 파는 쪽, 그리고 물건을 사는 쪽 간의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 계약에서 이제 해상 운송은 셀러의 창구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항상 그 가장 가까운 뭐 부두나 이런 쪽에 와서 화물을 선적합니다. 화물을 선적해서 이제 이쪽 바이어 쪽에 가까운 화물 와서 화물을 하역하고 이쪽으로 트럭킹을 해서 바이어 쪽으로 가는 게 이게 통상적인 해상 운송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해상 운송의 적합보험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운송 약관이나 보게 되면은 이게 출발할 때부터 이 도착할 때까지 전 구간에 대해서 이제 적합보험을 담보하는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냐? 아까 말씀드렸던 피보험 이익 때문에 문제입니다. 피보험이. 그런데 이 바이어와 셀러와 바이어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FOB 조건일 경우, FOB 조건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조건 자체가 바이어는 여기서 물건을 인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요 시점에서. 요 시점에서. 그러니까 물건을 배에 싣는 시점, 요 시점에서 인수를 하기 때문에 요까지 에서 발생된 손해 같은 경우에는 얘한테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멸실이 되더라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얘는 피보험 이익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손해는 보험 구간에는 해당이 되지만 얘가 피보험 이익이 없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런 무역 조건하고 관련돼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역 조건 같은 경우에는 요거 나중에 프린트물 한번 그 배포가 아마 될 건데 요거 내용을 조금 알아두시면은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보게 되면은 이거는 그겁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과 그 물건을 사는 사람 사이에서 어디까지 물건을 자기 비용으로 인도하는 시점입니다. 인도하는 시점. 어디에서 인도할 거냐. 여기 이제 셀러 창고에서 아예 인수하는 방법 있고 뭐 그다음에 셀러가 그 뭐냐 이게 자기가 물건을 사는 사람이 지정한 운송인한테 인도하는 시점에 이제 가는 것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FO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선에 실리는 시점에 인도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피보험 이익 문제로 서로 이제 담보하는 범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조금 알아두시면은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인데요. 요거는 보게 되면 항상 보험 가액은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에 따라 가지고 일부 보험이 될 수 있고 또 초과 보험이 될 수 있고 중복 보험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험 가액은 100인데 이제 이 보험의 목적물의 실제 가액은 100인데 보험을 50밖에 안 들면은 적게 들었지 않습니까? 50만큼 적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건 일부보험에 해당된다는 거. 그런데 보험 가액이 100인데 200을 들어요. 초과해서 들지 않습니까? 그 초과보험. 중복보험은 보험 가액은 100인데 A보험사에 60 들고 B보험사에 80을 들어요. 그럼 합치게 되면은 150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과하는 부분. 그게 이제 중복보험이라는 거. 그러니까 일부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이 보게 되면은 다 안 들었기 때문에 비례보상. 비례보상 된다는 거. 가끔씩 가다가 이제 실손보상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뭐 상황에 따라가지고 아니면은 그거는 약간에 따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초과보험. 초과보험은 이거는 초과보험은 초과된 부분을 이제 이게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그 초과부분을 무효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사기에 의한 거는 아예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시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항상 모랄리스크 때문에. 그리고 중복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의 보험이 가입되다 보니까 어떻게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어떤 식으로 보상이 해줘야 되느냐라는 게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나라 상법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보자. 연대 책임을 지다 보니까 A, B 같이 보험이 들으면 A한테 다 받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B한테 받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양쪽 보험자 간에는 다시 또 재정리가 이루어져야 되면 결국은 뭐냐? 양쪽의 보험 가액 비율로 보험 가입 금액 비율로 해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거. 근데 영국 보험법은 조금, 영국 해상 보험법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피보험자가 적절한 순서에 따라서 청구 가능하다는 거하고, 다른 정권에서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 가입에서 공제한다는 거. 이런 것들, 좀 차이 있다는 것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보험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보험 가액이 1800입니다. 1800불인 화물에 돼가지고, A보험에 1000불 들고, 1000불로 보험에 가입되고 B에 1400으로 가입됩니다. 합치게 되면은 2400이기 때문에 보험 가액 1800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보험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전손이 나버렸어요. 전손이 나게 되면은 결국 손해는 뭡니까? 이 1800에 대한 손해가 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상해 주냐? 각 A 보험자가 1000불 가입한 거 B 보험자가 얼마 받았습니까? 1400불 도합 2400불이 가입. 근데 손해가 얼마 났죠? 1800불이 났기 때문에 서로 비례보상 이렇게 서로 이제 금액 비율로 해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가다가 우리 적합보험 같은 게 타보험조항이 있습니다. 타보험조항은 뭐냐면은 타보험증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게 보상받아 우리는 안 줘. 이게 중복보험이 됐을 경우에는 야 너가 저쪽 보험자한테 다 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타보험조항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될 수 있지만 한쪽에만 타보험조항이 있고 한쪽에 타보험조항이 없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창고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타보험조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에 그 비보험자가한테 다 받아. 받을 수 있는 1400을 다 받아가. 그 나머지 부분만 내가 줄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상보험에서 가장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또 담보란 말입니다. 담보. 요거는 이제 우리 일반 쪽에서는 잘 없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 담보라는 용어 자체도 좀 생소할 수도 있고요. 이 담보는 뭐냐면 이 고지의무는 항상 보험 계약 체결하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이제 그 보험자한테 알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 거고요. 이 담보라는 거는 뭐냐면은 보험이 개시되고 난 다음에 보험 계약 체결 이후에 이제 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험자 입장하고 그 보험 계약자 입장하고 차이 있는 게 또 해상보험에서 선박을 예를 들게 되면은 선박 선주 입장에서는 선박을 운용하지 않습니까? 보험 기간 내에 보험 기간 운용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 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위험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보험자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은 위험이 적게 나올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최소한 많은 위험이 발생되지 않게끔 조치를 해야 되는 거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전쟁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전쟁 위험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쟁 위험 나는 전쟁 지역으로는 가지 마. 그리고 너무 위쪽으로 가거나 너무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은 뭡니까? 그 부빙이나 이런 거하고 접촉하거나 이런 사고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으로 제한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배 상태를 검사를 해가지고 보험자한테 승인을 받고 뭐 가입해라든 이런 식의 어떤 것을 하거나 지키거나 뭐 하지 말아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보험증서상에 규정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험자 입장에서 이 어떤 위험을 어느 정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필요했던 게 이는 담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엄격하게 지키게끔 만들려면은 거기에 따르는 그거 위반했을 때의 조항을 아주 엄격하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담보가 나온 것 자체가 보면은 담보 위반이 있게 되면은 그 이후에 모든 사고는 다 보상을 안 해준다. 다 면책시켜버린다는 아주 엄격하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담보의 의의는 어떤 특정한 일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것을 뭐 어떤 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약속하는 것 뭐 어떤 특정한 사실이나 상태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담보의 종류는 묵시적인 담보와 명시적인 담보로 구분이 되고요. 묵시적인 담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망능력 담보, 적법 담보. 묵시적인 담보는 그냥 뭐 말을 안 해도 뭐 어떻게 명시적으로 표시를 안 하더라도 뭐 지켜야 되는 것들. 선박이라면 당연히 가망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항상 적법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묵시적 담보가 해야 된대요. 그리고 명시 담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이제 약관상에서 아예 그냥 명시적으로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망능력 담보는 이렇게 조금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조금 이제 우리 요게 또 어떻게 보면은 해상보험, 선박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있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가망능력이 뭐냐면은 우리 선박 같은 경우에 선박 자체가 항해를 할 수 있는 선박이 이제 항해 능력, 선박이 가망성을 갖추는 그 능력 하나. 그 다음에 선박만 좋으면 뭡니까? 사람, 그걸 운용하는 사람도 제대로 된 적격한 자격을 갖춘 자격과 어떤 이제 뭐라 합니까? 좀 능력을 갖춘, 자질을 갖춘 사람이 항해를 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적격한 선원들을 성선시켜야 될 그런 해서 할 수 있는 항해 능력. 그리고 이제 선박이 주된 목적이 뭡니까? 화물을 운송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화물을 적절하게 아무 이상 없이 운송시킬 수 있는 가마능, 이런 것들을 선박의 가망 능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게 항해보험과 기간보험. 좀 있으면 항해보험과 기간보험에 대해서 설명이 될 건데요. 항해보험은 항해의 단위, 그러니까 A라는 항구에 출발해서 B라는 항구에 도착하는 요 항해 단위, 요 항해 기간에 대해서만 담보하는 보험이고요. 기간보험 같은 경우는 아예 기간을 자릅니다. 뭐 1년이면 1년, 1년 단위로 자르다 보니까 1년 동안에 아무데나 다 돌아다니면 되는 거고 그 항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A 항구에서 B 항구까지 바로 가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항해보험에서는 요 A에서 B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그 해상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게 이제 항해보험에서의 가망 능력이고요. 기간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에 항상 그렇게 갖추기는 너무 엄격하다,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배가 출항할 때, 이제 발항할 당시에 이제 선주가 이미 불가망의 상태를 알고도 발항을 시키는 거예요. 발항을 시켜가지고 그 불가망인 걸로 인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자가 면책을 시켜버린다는 요거. 그래서 항해보험의 가망능력과 기간보험의 가망능력이 좀 차이 납니다. 그리고 기간보험의 가망능력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가망의 상태를 알고 그 불가망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그러니까 불가망인과 사고의 인과관계에 있어야지만이 면책을 시킬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통상적인 담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담보는 사고 나게 담보 위반이 있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다 면책이 시켜버린다는 그거 차이가 또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이거 기간보험에서의 가망능력 부분은 조금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럼 화물의 가망능력이라는 거는 화물은 솔직히 이거 화물이 그 항해를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가망능력에 대한 그런 규정은 없어요. 단지 선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화물을 제대로 운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상보험과 담보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엄격한 담보가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아까 그 고지의무하고 똑같이 영국 보험법이 2015년에 개정되면서 약간 이 담보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버립니다. 어떻게 완화되느냐? 어떻게 이제 조금 바뀌게 되냐면요. 좀 완화시키는데 이제 바뀐 내용을 보게 되면 담보 위반은 이제 예전에는 거의 담보 위반이라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것을 행하거나 행하지 말아야 될 것, 요런 것들을 이제 담보 위반, 요런 것들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담보 위반이라고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담보의 성질은 담보 위반 이후로부터 담보 위반이 치유되기 전까지 손해만을 면책한다. 요게 이제 좀 바뀐 내용이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담보 위반이 있어버리면은 무조건 그 다음 사고는 다 면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 영국 좀 완화시켜준 게 담보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다시 치유가 되면은 이제 그 치유되고 난 다음에 손해는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배는 요 구역 안에서만 항해라는 이제 담보가 있다 이거죠. 담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다 담보를 해준 그거 약관상에서 이제 약관상에 규정하는 위험에 의해 담보하는 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요 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건 다 담보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다가 문제 이 구역을 벗어났어요. 벗어나서 사고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예전 영국해상보험법이나 지금 바뀐 영국보험법이나 똑같이 이 바뀐 이 구역 밖에서의 사고는 다 면책입니다. 영국해상보험법에서도 면책이고 지금 새로 바뀐 영국보험법에서도 일단 면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 갔다 이거죠. 사고 없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사고가 났다 이거죠. 이랬을 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영국해상보험법에서는 이 담보 위반 한번 있었기 때문에 담보 위반 시점부터는 무조건 그 이후 사고는 다 면책이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면책이 되거든요. 아니, 안에서 돌아서 사고 나더라도. 근데 바뀐 영국보험법에서는 이렇게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위반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치유가 됐다 이거죠. 회복이 됐다 이거죠. 그랬을 때 거기서 사고 난 거는 담보를 해준다는 게 대표적인 차이라는, 아주 큰 차이라는. 그래서 담보 위반의 치유란, 그러니까 치유된 거는 어떤 걸 치유를 하느냐면은 담보 위반 이후와 이전의 위험에 비교했을 때 같은 경우나 담보 위반이 중지되는 경우 담보 위반의 치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담보 위반의 허용. 사정 변경을 해서 담보가 계약에 적용될 수 없는 경우나 담보를 충족하는 것이 법률상 위반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담보 위반을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담보 위반도 허용된다는 것. 보험자가 아예 이제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담보 위반이 허용된다는 것. 기타 사항으로는 담보 위반으로 이제 손해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았을 경우, 요거 이제 좀 바뀐 게, 이게 바뀔 때 어떻게 됐냐면은 그 인과관계, 담보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도 그러니까 담보 위반과 사고하고 인과관계 있는 사고만 면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주장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이제 담보 위반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예전 위험하고 지금 현재 위험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거죠. 똑같다 이거죠. 이제 그런 게 입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담보 위반으로 면책할 수 없다는 이런 사항이 새로 이제 영국 보험법에서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영국 해상 보험법에서는 담보 위반, 예전입니다. 예전 영국해상보험법에서는 담보 위반 이후에 모든 사고는 다 면책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영국보험법에서는 치유가 되면은 담보 위반하고 치유되기 전까지 사고만 보상을 면책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보 위반은 담보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담보 위반 있으면 무조건 다 면책을 시켜버린다. 그런데 담보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손해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은 이제 면책을 못 시킨다는, 면책할 수 없다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더 완화가 된 거죠. 이것도 완화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담보 위반의 허용은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정 변경으로 했던 거하고, 그 다음에 충족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되는 거하고, 보험자가 포기하는 이런 것들.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